임 기자님과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We say yes, we s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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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어젯밤에 시신이 사람을 죽인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경찰 쪽에 조사를 해보시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그 사건의 범인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임 기자님과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미팅은 어렵습니다. 미리 약속을 드렸는데 로지앙에서 갑자기 캔슬을 하셨어요. It's okay. Mr. Graham, I'm Hyunjin Oh, Managing Director at Olive Lee. Olive Lee is opening its 1500th branch this month. If you give us the exclusive distribution rights of your skincare line, we'll display your products on the front stands for a month in all of our stores, including the newly opening one. And all promotions and advertising will be covered by Olive Lee. Under what condition? You signed the deal right now. When's your baby due? In 2 days. I'll sign it. It's my present for your delivery. 조종을 당하는 시체. 우리나라에서는 제차이라고 하는데요. 용제총알을 보면 제차이란 되살아난 시체인데 사람처럼 말도 하고 지혜도 있었다고 해요. 이 고려 때 정승 이제 한 종류가 이 장난 삼아서 흑수 그러니까 요 손발이 검은 되살아난 시체 흉내를 내서 여기 있다 막 여기 있어 막 이렇게 막 진홍곡을 불렀다고 하고. 맞아요. 그 박영호 씨도 그렇고 첫 번째 범인도 손이 검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주술사한테 조종을 당하는 시체가 분명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두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흑마술을 쓰는 주술사 두꾼이 존재를 해요. 정말 두꾼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면 내일 다른 제차이를 이용해서 살인을 할 수도 있겠어요. 아이의 양손을 교차시켜서 가슴에 두고요. 엄마의 한 손으로 아이의 양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살랑살랑 그렇게 리듬 타듯이. 라운이 어머니 끔찍하네요. 아이를 몇 번이나 참는 겁니까? 이런 엄마 절대 퇴소시킬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저놈들이야. 저 택시들 찍어. 확인했는데 곧 공항으로 뜨신대요. 비행기 시간은? 3시간 남았어요. 아무래도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은데. 사인할 시간 충분하네. 계약서 준비했지? 네. 가자. 언니라고 해도 되죠? 저는 방법사예요. 방법사? 그놈은 악귀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사람 사진, 한자 이름, 그리고 그 사람 물건만 있으면 방법할 수 있어요. 불 주에 기쁠 한이다. 우리가 방법하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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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니, 이 악귀는 내가 영원히 잡고 있을게요. 조진아! 안 돼!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다. 서로를 뜨겁게 원하고 원했던 시간. 전 우리 사이에 아기가 생기면 우리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비.